네, 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암 예방과 조기 검진 첫 번째 시간으로 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란 무엇인가? 암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가장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이 있고요. 세 번째 정도에 가면 개자리라는 뜻도 있어요. 개. 강아지 개가 아니고요.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네. 영어로는 크랩이 되겠죠. 근데 이 암은요, 옛날에 개랑 똑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암의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암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치 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개다리가 바깥으로 딱 뻗어나간다. 아. 즉 암이 생기면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개다리에 비유해서, 그 당시에는 암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는요, 우리 지금 현재야 우리가 암의 조기 검진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아주 초기에 잡아낼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발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유방암에 같은 경우, 유방암이 생겨서 1cm, 2cm, 3cm 이상이 되면서 유방의 그 피부 바깥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이게 좀 딱딱해 보이면서 볼록하게 솟은 모습이 개의 다리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느낌. 그랬기 때문에 개다 라고 이름을 정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실제 어원에서도 그리스어로 칼시노스가 개라는 뜻이고요. 이 칼시노스가 나중에 라틴어로 캔크룸이 되는데요. 이 캔크룸이 영어로 캔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암은, 암의 어원은 개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이 무엇인가? 암을 이해하려면 정상세포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상세포의 경우에는 하나의 세포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은 또 두 개로 분열이 되니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 정상세포는 기본적으로 세포 종류마다 자신의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의 경우는 보통 수명이 약 1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적혈구들은요, 한 12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자신의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비장이란 데 가서 파괴가 돼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적혈구들은 계속해서 그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상세포는 자신의 수명이 있는데, 이 수명이 있는 거는 그 세포 안에 있는 DNA,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의 그 생명,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은 뭐 대표적으로 발암물질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가,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쐰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는 물질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 그러면 이 정상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 유전자 내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그 유전자 세포 유전자의 그 기여, 그 세팅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세포든지 자신의 수명이 그 안에 정해져 있는데 그 수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돼버리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세포가 영원히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는 게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억 개의 세포가 된다 그러면 한 1cm 내외의 혹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혹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다른 조직이나 다른 장기로 가게 되면 또 그 해당 조직에서 그 세포가 자라나면서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조직이나 장기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 생명체 입장에서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겼다가 다른 장기로까지 이동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통 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란 정의가 뭐냐? 정상세포는 증식과 억제가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과단 증식으로 인해서 증식과 억제가 조절이 안 되는 상태, 그것을 바로 암 그리고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암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몸 안에 혹이 생겼습니다. 혹은 뭐 우리 일반인들이 내가 이 피부에 혹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혹이란 말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체내 우리 몸 안에 덩어리가 생긴 상태를 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혹을 의학 용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정상적으로 덩어리가 생긴 상태, 좀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율적으로 과잉적으로 어떤 세포가 성장이 된 상태를 바로 종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어떤 것이 뭐가 성장해서 덩어리 형태로 있다, 그 상태는 우리가 바로 의학용어로 종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양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성종양, 또 하나는 악성종양이 되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이 양성종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착각을 하고 혼동을 합니다. 즉 우리가 혈액검사를 했을 때 어떤 뭐 항원이나 물질이 양성이다, 그때의 양성과 종양에서 쓰이는 양성종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종양에서 얘기하는 양성이라는 건요 한자로 어질양을 씁니다. 그래서 좋다, 착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혈액검사에서 뭐가 나왔을 때 사용하는 용어인 양성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성종양이란 말은 혹이 있을 때 양성이란 말은 뭐가 있다란 말이 아니고 그냥 착하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 양성종양이란 말을 들으면 안심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양성종양들은 말 그대로 착하기 때문에요 천천히 자랍니다. 또 어떤 양성종양은 자라는 걸 거의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데 특히 서서히 성장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미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또 제거를 하면 완전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종양 중에서 양성종양이 아닌 악성종양인 경우가 있어요. 이 악성종양은 한마디로 암이라고 하는데요 성장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검진을 했는데 폐에 CT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폐 CT를 해보니까 오른쪽 폐에 0.5cm짜리 혹이 있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해봤더니 암이더라, 이런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안에도 갑작스럽게 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3 내지 6개월 만에도 빨리 성장을 해서 확 진행을 해서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성종양은 특징이 빨리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다른 장기에까지 이동을 합니다. 즉 전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까지 위협을 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의 통계를, 사망 원인 통계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년 9월 말 정도가 되면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그 전년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사망 숫자와 함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순위를 공개를 합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이 되겠습니다. 한 해 총 사망자 수는요, 31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면 이 중에 약 30만 명 정도가 매년 사망을 하죠. 그 사망자 수 30만 명 중에 26%, 4분의 1 이상은 바로 암이 되겠습니다. 즉 8만 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고요. 2위는 심장질환이 약 10%, 3위는 폐렴이 7%, 그리고 4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즉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이 바로 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위는 자살이 되겠는데요. 이만큼 한국인의 사망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암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말 12월 말이 되면요, 우리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앙암등록본부에서 합동으로 국가암 등록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가장 최신 자료는 작년도 12월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그 2년 전인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어떤 암들이 나왔는지, 발생을 했는지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을 보면요, 2019년도 한 해 동안 암 발생자 수는 25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13만 명이 남자고요, 12만 명이 여자로 남자가 암 발생이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거는요, 20년 전인 1999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 암 발생률이랑 비교를 하면 20년 동안 15만 2천 명, 두 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10만 명 정도 암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이보다 2.5배네요. 25만 명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암이 발생에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진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검진 기관이 많이 생기고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도 국가암 검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암을 많이 잡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암 발생자 수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든 암 종류 중에 가장 1위는 바로 갑상선암이 되겠습니다. 전체 암 중에 약 12%가 갑상선암입니다. 2위는 폐암, 3위는 위암, 4위는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방암, 전립선, 간암, 췌장암 등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특히 서구화된 생활습관, 그러니까 서구화된 생활습관이라면 자주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는 습관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좀 더 고기라든가 기름진 음식을 먹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장암의 또 발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종별로 약 20년간에 걸쳐서 암 발생 순위가 약간씩 다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구화된 생활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이 많았었는데 위암이나 대장암, 간암 등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좀 독특한 것은 바로 갑상선암인데요.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2000년대에 들어서 서서히 오르다가 2010년 되면서 급격히 오르면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가요, 2011년, 12년 사이에 2012년 이후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원인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참 독특하죠? 사실 딱 봐도 뭔가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겠죠. 스트레스가 줄었나요? 아닙니다. 뭐 스트레스가 갑자기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갑상선암의 경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착한 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암입니다. 생존율이 굉장히 높고 사망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검진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갑상선암을 갖고 있어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진기관이 늘어나면서 갑상선 초음파를 무조건 무증상인데도 시행을 하게 된 빈도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상선암의 발견이 너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랬다가 2011년 12년경에 일부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갑상선암 검진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갑상선암을 찾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요. 갑상선암의 검사가 확 줄면서 갑상선암의 발생이 마치 준 것으로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3, 4년 지나면서 다시 또 검진 기관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많이 하면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의 경우는 80세, 여성의 경우는 87세가 기대 수명입니다. 옛날에는 60세가 되면 이른바 환갑잔치를 한 정도로 아유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80세는 살아야 평균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여성의 경우는 87세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남자, 여자가 각 성별로 기대 수명까지 생존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암이 몇 퍼센트 정도 발견이 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요. 남성의 경우는 약 40%, 즉 5명 중에 2명은 암이 있었고요. 여성의 경우는 36%, 10명 중에 한 4명 가까이가 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수명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당연히 암의 확률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건강에 밀접한 중요한 병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죠. 암 걸리면 옛날에는 뭐 다 사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많이 공포에 떨었었는데 실제 지금으로부터 20에서 30년 전 사이에 20, 30년 전에는 즉 90년대 초중반까지는요 전체 모든 암의 평균 생존율이 43%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암을 진단을 했을 때 5년 후에도 살아있다면 완치했다고 우리가 판정을 합니다. 즉 5년 후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그리고 30년 정도가 지난 최근에 있어서는요 5년 생존율이 무려 70%로 증가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생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암 걸렸다 그러면 어우 죽을 병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기가 즉 암의 단계가 3기나 4기 정도로 많이 지나간 경우에는 여전히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의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암연구소와 미국암협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암의 원인 중에 흡연이 약 30% 기여를 하고요. 음식 요인이 약 30% 그리고 만성 감염 요인이 10 내지 25%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성 감염이란 건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암이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이 아주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전적인 요인은 5% 내외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흡연이나 음식 요인
그리고 감염 요인과 같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주요 암의 원인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위암 같은 경우는 식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 태워서 먹는 습관, 그리고 방부제가 색소 같은 게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 위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도 중요한 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대부분의 주요 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은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이고요. 간암은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하고 대장암의 경우는 비만, 흡연, 음주, 그 다음에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색 고기의 과다 섭취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유방암의 경우는 음주, 비만, 여성 호르몬, 흡연 등이 원인이고요.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노출이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고 흡연과 음주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제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7대 한국인의 주요 암과 관련해서 예방과 조기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한 가지만 짚으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암은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중요한 질병이 됐습니다. 전체 사망 원인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암의 원인에 또 많은 부분들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생활 습관과 관련한 요인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를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주요한 암이 7대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대 암의 주요 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